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의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야곱이 이제 32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꺾여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완벽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존재가 꺾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장정이 에서와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겠습니까? 혹시나 저 장정들이 우리 무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서 씨름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가족들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다가올 때 몸을 일곱 번이나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곱 번 땅에 머리를 굽힌 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을 맞이할 때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야곱이 꼭 에서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위선적으로 한 행동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자칫하다가는 에서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은 채 야곱은 무장해제를 한 상태로 이 에서에게조차도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서는 항상 경쟁의 상대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를 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에서는 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에서가 진짜 형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형님으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에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무려 한 절에만 세 번씩이나 형님, 형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심지어는 에서가 예물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묻자 내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받아주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줬던 것이 결코 그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한 거칠애를 위하여서 예물을 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누가 준 것일까요? 이런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겁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에 에서의 마음이 풀렸던 것일까요? 4절 말씀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변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야곱의 겸손함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 때문에 흐트러진 머리, 흐트러진 의복, 또 절뚝절뚝거리는 그 발, 그런 것들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서 야곱에게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그 원한이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야곱의 그런 모습만을 보고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사람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높이는 120 정도 되고 폭은 100cm 정도 되는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아주 허리를 숙여서 낮은 자세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리지 않고서는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전에 이슬람 군대가 그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슬람 군대에서 말을 타고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의 크기를 좁혀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고개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좌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장이었던 32장에서 야곱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았다라고 하여 그 땅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힘이 모두 다 빠졌을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이런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들은 다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제가 주에게, 내 주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받지 않으려는 에서에게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물을 강건하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가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주 겸손한 마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듯하게 사람 앞에서도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듯이 주님과 닮은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잘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만큼은 적어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길 저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려 하듯 한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나? 그것이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도 아니셨는데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참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든 그렇게 대하니 그 목사님이 계신 자리는 언제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뒤로도 제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항상 관계를 생각할 때면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 앞에 서 있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꺾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주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후반에 그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한 뒤에 에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가 살던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야곱은 자식들과 가축들을 핑계를 삼아서
에서의 뜻을 거절을 합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천천히 형님 사는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렇다면 내 종을 너에게 몇 사람 붙여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이 아직도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 에서의 그 청도 거절할 만큼 왜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서와 같이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에서의 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런 기반이 없고, 에서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세일의 기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서의 보호를 받아서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야곱은 이제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는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 땅이 아니라 세겜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세일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범주에서 벗어난 곳으로 야곱은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나? 물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곳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어떤 기반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사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에서에게서까지 지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그에게 약속하셨던 베델 땅까지 쭉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숲곳을 거쳐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에서 지금까지 나를 평안히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그 단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야곱이 걸어갔던 길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 불투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서를 따라가는 것, 이 땅에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편이 더욱더 안정적인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게는 독특한 성인식이 있는데요. 그 성인식은 이제 성인이 될 만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인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그 하룻밤을 지새게 하는 것이에요. 혼자 지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 햇살이 비치기 전까지 눈에 있는 안대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버텨야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도 그 안대를 벗지 않고 그 숲속에서 홀로 남아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포의 시간, 밤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햇살이 비칠 즈음에 안대를 아이는 벗습니다. 그런데 그 안대를 벗을 때 어떤 한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모습이 누구인가 눈을 비비고 보면 그 모습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밤 내내 소녀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동안 말없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쫓아다니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이 눈을 가린 것처럼 아버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걸쳐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앞에 서 있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놀랍도록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겸손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갈구하며 나아가오니,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셔서 항상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 계시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굳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